어현이 몇 가지나 알고 있지? 응? 응? 수도 없지. 이거 다 외워. 응. 수도 없어. 서인이 최고야. 자,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만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합니다. 그것은 그 신만이 진정한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신은 인간을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인간의 뜻을 자유롭게 허락할 마음이 없고 인간의 복종을 요구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만 하나님이 벌을 안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런 사상은 다른 허다한 종교의 사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는 이게 생명, 진리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망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디 내가 너희를 일부러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만들었으니 부디 이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생명을 거부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영원히 알콩달콩 함께 살자. 자유를 영원히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신들은 복종을 강요. 내가 시키는 말에 듣지 않으면 너희는 뭐예요? 형벌에 처한다. 그래서 형벌이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벌써 하나님이 지옥에 보낸다는 것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형벌한다는 얘기입니다. 멸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거부하면 그 결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통탄하시는 가운데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의 결과는 뭐냐면은 멸망이냐, 그다음 뭐냐, 영생이냐, 영생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생명파를 받으면 영생을 할 것이고 거부하면은
흙으로, 본래 흙이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의 이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안 믿기만 안 믿어봐라 이놈 새끼들 너희들 전부 흙으로 되도록 할 것이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의도로, 제가 어저께도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다면 너희는 정녕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죽여버릴 것이다.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품성 자체를 뭐예요?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신앙 속에서, 그런 신앙은 도덕 신앙이 되지 생명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다음에 우리 중요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예요? 벌써 심판을 자기들이 받아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나타내기 때문에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지만은 자기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간으로 인간에게 오신 신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왜냐면 그 신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나타나 줄 필요가 없어요. 왜? 인간들이 벌써 다 알아. 그렇죠. 누굴 보면 신을 알 수 있어? 나를 보면 신을 알 수 있어. 신도 말 안 듣는, 우리도 내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미워하고 벌 주고 하는 사람들인데 뭐 신이 뭐 구태여 사람으로 해서 자기의 품성을 나타내려고 오실 필요가 없지만은 이 하나님은 인간으로 인간의 형태로 변해서 오셔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다 사람으로 와서 하는 행동이 같나 다르냐 보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신이 하는 말을 잘 들어봐라 이거지. 원수를 사랑하라. 아,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은 원수를 미워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품성하고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품성이 완전히 뭐예요? 다르고 이런 품성, 이런 사랑이야말로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유전자에게 생명이 되는 생명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다. 그런 품성이다 하는 것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외에는 인간으로 변해서 신이 인간으로 변해서 인간에게 무엇을 보여줄 게 뭐예요? 없었기 때문에 안 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인간이 자기를 너무나 오해하고 있으니까 누구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인간이 되어서 실제로 인간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 품성을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이 12명밖에 되지를 뭐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전통적으로 평소에 알고 있는 신을 따르지 진짜 참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면서 문둥병자까지도 손을 대서 낫게 하시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문둥이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라는 말을 마치 하나님이 땅을 하나님이 저주한 것처럼 이렇게 자동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것부터가 벌써 뭐예요? 그것이 그런 신앙은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뭐예요? 심판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믿는 자는 심판을 뭐요?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 심판을 받은 결과는 어떻게 돼? 죽어서 멸망해서 흙으로 된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는 착하지 않으니까 내가 심판해서 너를 흙으로 만들어서 멸망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나를 믿으면 영생하는데 뭐를 받아서 생명파를 받아서 영생을 하는데 나를 믿지 않으니 너희가 생명파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 아니냐. 생명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망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망, 멸망은 너희들이 뭐요? 선택해서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다? 내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받는다, 멸망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축이라고 생각, 주체라고 생각. 이래서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사람,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을 벌 준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지워야 돼. 맞아. 그것을 지우지 않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과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가 오랫동안 나이 39살 때까지 무신론자였는데 무신론자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괜히 믿으면 괜히 벌 받아. 그럴 바야 뭐. 아, 믿고 말지 뭘. 그래서 무신론자였대요. 아시겠어요? 역시 똑똑한 사람이 그러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보니까 바보 같아. 뭘 믿어가지고 자꾸 벌을 받으려고 그런지. 그러나 저 깨닫고 보니까 그게 그 자체가 벌써 이 전체적인 그 개념이 그거를 이제 좀 고상틱한 말로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 패러다임 자체가 뭐예요? 그게 틀려 있는데 그 틀린 것을 뭐 옳은 것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하, 그러면 올바른 걸 아무리 틀린 사람들이 틀렸더라도 틀린 거를 보고 틀렸다고 그러면 그 뭐 원래 틀린 건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맞는 것을 찾아가자. 그래서 여기 이미 답이 나와 있죠. 그렇죠? 저를 믿는 자는 뭐예요? 멸망치 않는다. 생명파를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멸망하겠어?
그리고 영생할 수밖에 없고 저를 믿어서 생명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예요?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옛날부터 하나님을 도덕적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너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냐? 책을 들수록 재정계 너무 많아. 회개하는 죄가 너무 많아. 넌 안 되겠어. 그러면 얘가 안 돼. 이런 것을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거죠. 심판은 뭐냐?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고 싶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심판받게 하셨어.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대가로 받아야 될 심판을 누구만 받았어요? 예수만 받았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심판을 뭐예요? 받지 않게 돼 있어. 예. 예, 아시겠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뭐라 그러냐?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 뭐예요? 없다. 예. 뭐 예수가 내 대신 뭐 심판을 받긴 뭘 받아. 예. 내가 잘못했으면 지옥 갈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오해 가운데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굴러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와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꼭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죄는 다 사해졌다. 자, 그러면 심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얘들 다 구원한 거야. 자기 아들을 피를 흘려서까지 다 구원한 거요. 그런데 얘가 안 받아들여. 그러면 하나님은 얘를 놓고 싶어요? 놓기 싫어? 그래도 놓기 싫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하나님 없이 생명파와 멀리 떠나서 관계가 분리돼서 사니까 병이 들었다 이 말이야. 그럼 하나님은 이제 병든 것을 기회로 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와라. 영생이 아직도 있다. 병 날 수도 있고. 근데 얘가 싫어요. 죽으면 죽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병을 고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얘를 강제로 병을 낫게 해서 구원을 시키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가려고 하는 길대로 어떻게 해요? 예. 놓아주든지. 심판은 뭐냐 하면은, 그래,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싶다. 하고 놓는 순간이 심판의 순간이다. 아시겠어요? 이때까지는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어쨌든 억지로 잡고 있었어.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보세요. 33장 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뭐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네? 죽이는 거 나는 싫어. 이거요. 누구든지 죽는 거 나는 원하지 않아.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뭐요?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분리돼 가지고 지 마음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와 이걸 막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어째 그래 자꾸 죽을라 크노 이 말이 아시겠어요? 이 성경은 이렇게 아주 그 사랑의 감정이 들어 있는 책이요. 이거를 자꾸 조여야 말씀해나 이러니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이스라엘 족속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를 읽어놓고 성경 통독했대네. 아시겠어요? 성경 통독할 필요가 없어. 통독하고 싶으면 하세요. 예, 예, 예. 아시죠? 하고 싶으면 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폼 잡으려고 통독. 아시죠? 나는 몇 번 했다. 이래서 통독. 성경 통독이라는 건 뭐냐? 이 한절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죽는 것을 원치 뭐요? 않으시는 분이구나. 아, 이런 분인 것을 내가 몰랐구나. 이럴 때 통독이 돼버리는 거야. 왜? 성경 전체가 바로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기록됐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항상 제가 쇼를 합니다. 우리 김 사장님 그 기격해 김성욱 씨 나오세요. 예. 김성욱 씨가 제일 잘해. 예. 이 놈이 아주 나쁜 놈이야. 아주 나쁜. 예. 가남을 낳게 해줘도 나쁜 짓 자꾸 해. 아시겠어요? 예. 그래도 하나님은 이 녀석을 멸망 흙으로 돌아가기를 이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성우가 네가 아무리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나는 너를 흙으로 되는 것을 원치를 뭐요? 하나 그러니까 성우가 뭐랄까? 성우가 어찌 그렇게 죽으려 하느냐? 이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놔달라고 하니까 놔주는 순간이 심판의 순간. 그게 멸망의 순간이다. 그렇게 심판을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재이해해야지.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 시편이 나왔어. 이사야 55장.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뭐요? 다르면 내 길은 너희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다르다. 심판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다르다. 너희가 생각하는 심판이라는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심판은 이렇게 다르다 이거죠. 그러나 이 세상 종교, 이 성경 종교를 제외한 모든,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이 세상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뭐예요? 자, 그러면 너희들 나는 회개 안 한 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살고 싶겠지만은 너는 뭐요? 지옥으로 가라. 뭐 이런 식이 이게 심판이라고 알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생명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다시 갑시다. 그래서 참 이 성경을 공부를 확실히 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대로 그냥 읽어버려 내 생각대로.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천당 보내준다는 얘기고 안 믿으면 뭐예요? 지옥 보낸다는 얘기다. 뭐 이렇게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뭐예요? 멸망치 뭐요? 멸망치 않는다. 예. 흙으로 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뭐요?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라는 말은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예, 이름이라는 말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뭐요? 받은 거죠. 벌써 왜?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몰라 하면 벌써 사망파를 뭐요? 거부하고 이미 멸망을 뭐요? 심판을 받아 있는 상태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미 흙으로 될 뭐요? 운명에 처해 있어. 심판을 받은 상태야. 거기 그 심판을 받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예수가 나타났을 때 생명이 나타났을 때 그 생명을 딱 받을 때 그것을 영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면 참 감사하죠. 어느 놈이 착한 놈인가 여기서 이렇게 되면 긴장해요 안 해요? 예. 긴장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심판을 받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저분은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뭐예요? 조건 없이 생명파를 주시는 분이구나. 감사합니다. 했을 때 나는 심판을 받지 뭐예요? 않게 되고 심판 속에 있었지만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은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또 재확인합니다. 심판을 이제 동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심판을 받은 그 정죄, 그 죄목은 바로 이것이니 곧 빛이, 이 빛이 바로 생명파입니다. 아시겠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뭐요? 어둠. 예. 빛보다 어둠. 자,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 생명보다는 무엇을 더 사랑한 것이라? 사망을 더 사랑. 사망을 사랑해서 사망하게 된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그것이 심판이지. 예. 그래서 여러분 참 저는 그 어떤 목사님들이 텔레비에 기독교 방송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이라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 악한 일에 그러면 하나님 겁나네. 그러면 착해야 되겠네.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착한 것이 아니라, 야, 그러면 안 되겠네. 지금부터 착하게 해야 되겠네. 그것은 위선이다, 이 말입니다. 벌을, 형벌을 피하기 위한 선행은 그거를 위선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형벌이 무서워서 착해진다. 그 위선이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참 신앙이 거의 위선적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것은 그 위선이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짜 고민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위선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시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게 자기가 진짜 기쁜 마음이 뭐예요? 거의가 또 새벽 기도로 오늘 나가기 싫어 죽겠는데 조금 근데 안 나가면은 그래서 새벽 기도를 또 나갔지만은 아 이거 위선 아니야? 이런 사람이 진짜야. 그래가지고 나와놓고는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다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위선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차원을 벗어나라 이거죠.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한번 자유해보라 이 말이야. 자유해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아니, 오늘은 새벽기도 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 너 어저께 너무 많이 놀았어. 그래, 오늘 쉬는 게 좋겠다. 그러면 고마워 뭐라 그럴게? 고마워요.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즉 그 위선이 되지 아니하면, 정말 부족한 그대로이겠지만은 부족할지라도 뭐요? 위선이 없다면. 너가 나를 그렇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보이면서 대해준다면 나는 기쁘겠다 이거지. 그래 하나님이라 해야지 마음이 놓이지 그렇잖아요. 예. 네. 이렇게 사람들이 11조 내는 것도 뭐 세금을 떼고 계산해야 됩니까? 세금을 안 떼기 전에 계산해야 이러한 그 정말 그게 지옥이죠 그게. 그게 이미 예수라는 하나님의 품성을 뭐요?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앙이 된다 이거죠. 그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무슨 그걸 하면 천당 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참 사단이 참 잘 속여놨어. 그래 너희들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하고 10%도 계산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래서 세금 떼기 전에 10% 계산한 사람들은 세금 떼고 난 후에 계산한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은 안 돼 그래서 이거 지옥 아닙니까 지옥? 지옥이야.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자유라는 말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자유함 속에서만 생명이 유지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만이, 이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의 품성을 나타내고 이 품성, 이 나, 예수, 나를 알면, 이 진리의 품성을 알면 이 품성이 너희를 자유케, 자유케 하리라 이 말입니다. 알면 자유케, 자유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는 이제 예? 손자가 할아버지가 사준 아이스크림을 기쁘게 나누어 먹고 싶은 거죠. 10분의 1이라도 드리고 싶지. 그렇잖아요. 그게 11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11조 얘기는 다 알죠? 11조라는 게 뭐냐 하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계신 것 같아.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어. 할아버지는 돈 많아. 아이스크림 앞으로 손자 평생 사줄 수 있는 돈이 있어. 그런데 할아버지는 아이스크림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손자가 먹는 거 보니까 손자가 주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그렇죠? 그런데 손자는 뭣도 모르고 저기 아이스크림 많은데 할아버지 돈도 많고 하니 사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 돈 많소. 뭐 우리 10분의 1을 달라고 그럴 필요가 없소.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 돈 많은데 저거 사 먹으면 돼. 할아버지가 아, 그거 맛없어. 네가 주는 게 진짜 맛있어. 그때 손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맛이 똑같은데. 달라.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11조를 내기가 싫은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달라면 다 달라요. 그래야 그 좀 권위가 서잖아요. 네 가진 거 다 줘. 이래야 되는데 10분의 1만 달라 그러면 그거가 좀 째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뭐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권위주의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이스크림을 구걸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걸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싶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11조를 좀 달라는 거야. 한 숟갈, 한 입만 달라는 거야. 한 입만. 그 한 입을 얻어먹은 할아버지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그 손자가 그래 할아버지 그럼 먹어봐. 한 입만 먹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가 한 입을 얻어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을 거 아니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최고의 아이스크림 맛을 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스크림은 손자를 맨날 사주고 싶다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 창문 하늘 문을 열고 있는 대로 복을 쌓아가 아이스크림 쳐넣을 곳이 없을 만큼 그런 최상의 코미디야.
코미디지만 그 코미디 속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어? 진심이 들어있어. 얻어 먹고 싶다 이거야. 그거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근데 11조를 안 내면은 복을 안 줄게고. 그건 무슨 어떤 할아버지인 줄 아세요? 아이스크림 한 입 안 주면 앞으로 절대 아이스크림 안 줘. 어 그런 뜻이야. 할아버지가 진짜 손자를 사랑하는 할아버지라면 손자가 한 입 안 줘도 사줘 안 사줘 계속 사줘. 그러면서 계속 한 입만. 또 거절도 하면 언제까지 사주게? 줄 때까지 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로 안 줘? 그럼 아이스크림 앞으로 없어.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서는 대개 교회에서 그렇게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품성을 그렇게 나타냅니다. 이것이 참으로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신앙하면 그거는 지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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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자기가 월 수입이 천만 원이었대. 그래서 백만 원씩 꼭 11조를 냈는데 박사님 이번에는 월 수입이 400만 원밖에 안 된대. 그래서 이 40만 원밖에 못 내게 생겼는데 아, 입장이 안 선다 이거야. 아,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 거거든. 그래서 박사님이 100만 원을 그러니까 이제는 400만 원밖에 안 되는 중에 뭐예요? 100만 원을 내야 입장이 서겠는데 이래서 고민을 털어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 해줬더니 예. 그래도 80만 원 정도는 내야 되겠다고. 그게 수고하고 뭐예요? 무거운 11조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이 빨리 진리가 전해져야 돼. 아시겠어요? 이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고 짐을 내려놓고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더 내고 싶어지고 그래서 즐겁게 내고 내 마음이 즐겁고 그래야 생명이 있는데 그래야 유전자가 켜지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죠.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이 이게 다 그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사망을 더 사랑해서 사망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뭐요? 미워하여 생명으로 오지 않아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멸망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멸망의 상태에 우리가 심판을 받은 상태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잘 읽어야 돼. 그래서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180도로 오해하고 있느냐는 것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강제적이요, 하나님은 순종을 강요하는 자요, 하나님은 자기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을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딱 입력이 돼 있는 상황에서 성경을 보니 생명이라는 것이 보이지가 뭐예요? 않고, 아하, 계속 안 믿으면 우리를 벌 줘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고생을 시키는 형벌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책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릴 수도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파를 받아라. 그런데 여기에 지식의 나무, 생명파가 아닌 사망파의 나무가 있다. 이것을, 이 지식을 깨달으면 너희들이 좀 배울 거는 좀 유식은 해지겠지만은 너희들이 아무리 유식해져봐야 너희들의 생명을 너희들의 지식으로 유지할 수는 없다. 이 말은 현대의학이 아무리 재물이 발달해봐라 너희들의 생명을 너희 자신들이 유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파를 받으라. 관계를 맺으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나의 사랑을 받으라. 그래하면 인간이 인간의 지식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뭐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인간의 지식으로만 생명을 유지하려다 보면 결국은 뭐요? 죽게 돼 있다. 제발 죽지를 말아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식의 나무, 소위 선악과라는 것을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으신 분이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죄를 지었다면 왜 선악과를 해필이면 뭐예요? 안 만들었으면 이런 골치 아플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 선악과가 그 함정이 아니냐? 뭐 이런 가지각색의 억측을 하는데 선악과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품성 때문이다 이 말이야. 무슨 품성? 상대방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는 품성.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인간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이제는 선택해야 된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물어볼 데가 없어서 그냥 만들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만든 거요?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버린 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버렸어. 그런데 그 만든 목적이 사랑을 뭐요? 이 생명파 사랑이 가득한데 이거를 쫙 주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으로서 창조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랑을 줄 대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는 그건 인간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선악과 나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뭐요? 없다. 선악과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돼야 선악과의 존재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했습니다. 오해하고 그 다음에 사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래서 인간은 적어도 죽기는 싫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죽기 안 죽는다 그랬으니까 먹은 거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왜? 뭐 생명과 나무를 먹어도 안 죽고 이 나무 먹어도 뭐요? 안 죽는다. 그러한 판단이 나온 것은 결국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결과로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은 뭐냐 하면 아 얘들이 죽기는 싫구나. 죽기는 싫구나. 문제는 나의 품성을 오해를 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죽어버리기를 선택했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미 선택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죽기를 선택한 것은 뭐예요? 아니야.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그 관계를 끊은 것은 그게 사실은 죽기를 선택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죽는다는 건 모르고 그래도 이 나무를 먹어도 사는 거는 뭐예요? 걱정 없다. 사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는 뭐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죽는다는 것을 믿기는 진짜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은 거짓말한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원래 죽는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차에 그래서 하나님이 살고 싶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관계는 끊어도 관계를 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해서 관계는 끊어서도 죽기는 싫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찬스를 줄 수밖에 없죠. 너희들이 안 죽고 싶다는 건 알겠는데 네? 너희들은 실상은 죽게 되어 뭐요? 이제 죽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맺고 선악과를 먹고 죽으면 드디어 우리 인간이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했는데 먹어도 죽잖아. 그때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됐는데 아하 사단이 거짓말이고 우리가 오해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깨달은 사람들이 노아 이런 사람들이요. 죽구나. 사단의 말이 뭐요? 거짓말이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뭐요? 아니구나 해서 다시 뭐요? 하나님의 품성을 다시 깨닫고 그래서 예수가 오시기 전에도 뭐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품성 예수를 다시 깨달은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품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제사 제도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제사 제도. 전통적으로 우리 세상의 제사라고 하는 제도는 인간이 신에게 알랑방구를 떠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바치니 이렇게 당신 앞에 절하고 이렇게 갖다 바치니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사 제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거는 필요 없고 뭐를 골라라. 너희들 양들 중에 그때 다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뭐요? 순수한 상대 못지 않는 그 양을 골라라. 그 양이 내가 양고기를 좋아해서 양을 달라는 건 아니다. 왜 다른 신들은 돼지고기 좋아하고 뭐 그래가지고 돼지 대가리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인간들이 다 뭐라 그래 신보고 이거 들여오니 뭐요 많이 잡수고 잘 봐주세요. 장사가 좀 이게 지금 요새 장사가 안 돼서 불경기라서 그런데 이제 이것이 종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종교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연유로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사망하게 됐다. 지금 죽게 돼버렸다. 본래는 뭐요? 영생하게 돼 있었는데 근데 너희들이 나하고 관계는 끊었지만은 죽기는 뭐요? 싫었지 않느냐. 그러니 안 죽을 수 있는 방법. 지금 사단의 말대로 하니까 뭐요? 죽어. 관계를 끊으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죽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알겠지. 나하고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길만이 영생의 길이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느냐? 너희들이 지은, 너희들이 관계를 끊어버린 이 죄를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그 관계를 끊어버린 결과는 죽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체가 죽음으로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죽음으로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값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서 값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서 드디어 죽음으로서 십자가에 실제로 달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는 죽어도 다시 뭐예요? 살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게 되게 뭐예요? 되는가? 예수님이 대신 안 죽어줬으면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놀라운 진리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죽음 속에 있었구나. 이제 죽음으로부터 뭐예요? 나는 해방. 그러므로 나는 죽어도 다시 죽지 않을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뭐예요? 다시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바에 하면은 이렇게 죽으면 이제 혼이 이렇게 이제 천당도 있고 지옥도 지금도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막 불타는 데도 있고 지금 하늘나라도 있고 그런 모양.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중간쯤 지점에서 혼들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너는 착한 혼이니까. 전당으로 가고 너는 이제 그 중간 지점을 뭐 연옥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요. 그런 이제 그런 참 이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 이 성경은 아무리 봐도 영생과 뭐예요? 멸망이 주 이슈야. 주제예요, 그게. 그래서 이 자유이지만 아니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뭐요?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모든 인간을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기가 뭐요? 싫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지를 안 줬다면요, 모든 사람이 천국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은 무조건 하고 사랑하니까. 죄가 많은 곳에 더 사랑을 주니까. 그러니까 막 천국 가면 이 세상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막 나쁜 놈들도 막 조폭들도 그게 부글부글해. 아무리 조폭이라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멸망을 허락하지를 뭐요? 하는 거요. 예.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와의 관계를 끊고 흙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그것을 뭐요?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그거를 허락 안 한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준다는 약속을 그 위대한 하나님만이 하신 약속이야.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왜?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무도 죽는 꼴을 볼 수가 뭐예요? 없다는. 그래서 그런 전당에 가면 참 이상한 전당이 될 것 같아요. 조폭들은 이제 막 죽였는데 죽여도 또 살아. 이런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런 모순들이 다 밝혀집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게 모순이구나 하는 게 다 밝혀져.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이다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독재적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 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천당 가고 싶은 놈도 뭐요? 안 돼. 너는 막 자격이 없어. 이 강제적으로 벌 준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시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근데 성경 보니까 벌 준다는 말이 많던데요. 근데 그거는 따로 우리가 하나님이 병을 애굽 사람들에게 병을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은 하나님의 품성 자체를 뭐요? 오해한 결과에서 나온 건데 아까 제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내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 그때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벌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희가 벌 준다는 말하고 내가 벌 준다는 말하고는 뭐예요? 다르다. 이거를 깨달아라 이거죠. 내가 병을 내린다는 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말. 그러면 하나님을 독재자로 읽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아주 이상한 존재가 돼요. 왜? 하나님은 이미 바로를 죽여버릴 생각을 하고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모세보고 그래요. 네가 가서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렇게 해라. 그런데 바로가 네 말 안 들을 기다. 왜 안 듣냐?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굳게 해놨으니까 절대 안 듣는다. 그 무슨 얘기가 그런 얘기가 다 있어. 그런데 이런 얘기를 두고 여러분이 고민을 안 하는 것도 이상하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저는 이것이 고민이 돼가지고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이게 사실이라면 난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왜 믿어? 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냥 이렇게 하려면은 뭐 열 번씩이나 그렇게 재앙을 내릴 필요 없이 아예 바로 칵 죽여버리지 뭐. 그 아싸라게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다 해방시키지. 이건 뭐야? 그러나 여러분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거기에 적용시켜서 읽어보면 하나님이란 분은 바로의 자유의지도 존중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김정일이가 살아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없다 이런 사람들은 들어있어. 아시겠어요? 그거 무선적으로는 말이 돼요. 도덕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자유의지 차원에서는 말이 안 돼. 김정일이도 죽기는 싫어. 그래서 하나님이 김정일이 이거 할 때까지 살려놓고 있을 수밖에 없어. 아시겠어요? 김정일도 자기의 자유의지를 바래서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또 말이 많아. 그러면 거기서 굶어 죽는 사람은 어떡하고 막 이게 다 무슨 차원이냐면은 도덕적인 차원이야. 그러면 그 북한에 태어나 가지고 굶어서 죽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태어나서 거기서 예수라는 예자도 모르고 굶어 죽으면 구원도 못 받지 않습니까? 천만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내실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 생명파를 보내실 수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박사님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콱 죽어버리면 교회 나올 틈도 없이 천만에 다 각자에게는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생명파를 주시면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순간순간.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있어. 생명을 선택했는지 사망을 선택하고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원에서 그렇게 쪼잔하게 따져봐야 나올 거 하나도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이 왜 그거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분명히 바로가 사단의 말을 들은 거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한 인간을 죽도록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계속해서 사망을 뭐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은 사망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사망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기가 그지 뭐요?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라 모세보다도 누굴 더 사랑할게? 바로를 더 사랑합니다. 모세는 지금부터 사랑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다 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애는 그렇게 부모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이 나쁜 놈이 이게 문제다 이거지. 여기에다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을 부어줘야만 이 나쁜 놈이 삐뚤어진 놈이 바로 잡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둠이 짙은 곳일수록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빛을 더 많이 강하게 비춰야 된다는 그런 물리학적 원리입니다. 그게 하나도 여러분 이상할 거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도덕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저 녀석은 좀 그래도 괜찮은데 저 녀석은 아주 나쁜 놈이야. 저 녀석은 저런 놈들은 말이야. 인간도 아니야. 잘라버려. 이것이 아니다. 이 말 밖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끌어안아보자. 더 사랑해보자.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 리가 없다라고 딱 마음을 굳혔어. 뭐를 보면 알아요? 십자가를 보면은 저렇게 하시는 분이 왜 바로를 죽이려고 홍해에 빠뜨려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돌릴 수도 없도록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홍해에 빠뜨려가지고 죽여버리는 그것을 교인들이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바로 같은 새끼는 저렇게 죽이는 분이 참 의로우신 분이지. 그런 것을 공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분이래 그렇게 하시나. 이것은 도대체 품성이 뭔지를 모른다. 그래서 저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저는 여러분 남들 하는 거 다 안 하는 거 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 하는 다 의사인데 같은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뭐예요? 남들 안 하는 뉴스타트 하잖아요. 아시겠어요? 제가 성경을 믿는 것도 남들 믿는 대로 안 믿습니다. 왜냐? 남들 믿는 것은 말이 안 돼. 솔직한 얘기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이게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럼 내가 성경을 꼼꼼히 한번 찾아보자. 정말 이잡듯이 뭐예요? 뒤져보자. 그래서 뒤져봤어. 보면은 자, 출애굽기. 같은 출애굽기입니다. 8장. 아, 이거 발견하고 제가 무릎을 탁 쳤어. 그러면 그렇지. 자, 그래서 파리 재앙이 생겨서 그렇죠? 파리 재앙. 이 재앙이라는 것도 여러분, 재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바로 이 새끼를 혼내게 하기 위하여 고생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엉터리예요. 하나님, 이 바로는 지금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간이요?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해. 신의 아들이야. 태양신의 아들이야. 결국 자기는 애굽의 신이야. 그런데 애굽의 신도 누가 애굽의 신이요? 요 하나님입니다. 요한은 애굽 사람의 신이기도 하고 온 우주의 신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로를 구원하고 싶은 거야. 그걸 깨닫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를 하나님이 파리가 이 파리 재앙,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그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의 개체수, 파리의 개체수가 이게 막 조절이 안 되게 뭐요? 확 퍼지게 되는 게 재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개체수를 조절해서 여러분이 어저께 보셨던 대로 하나님이 물고기 유전자까지 조절해서 생태계에 뭐요? 균형을 이루시고 있지 않습니까? 재앙이라는 것은 생태계 균형이 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생태계 균형은 누가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생명파로 잡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파리 개구리까지도 생태계에 뭐요? 균형을 맞춰주고 계시는 신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요. 근데 바로는
아하, 내가 신이라는 거야. 근데 자기는 파리 숫자 조절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바로야 내가 있잖아. 내가 파리 숫자, 개구리 숫자, 나일강 속에 있는 박테리아, 미생물의 숫자 이런 거 다 내가 조절하고 해서 너희 나일강물이 깨끗하게 해주기도 하고 너희 날씨도 내가 조정하고 있고 너희 소와 이런 가축들의 건강도 내가 다 보호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답답해 죽겠는 거요. 그런데 그래서 바로야 내가 말이야 너희 나라에 개구리들을 내가 조절하고 있었는데 내가 개구리들로부터 손 한번 떼볼까? 어떻게 된지 내가 볼래. 그러니까 막 개구리가 뭐예요? 폭발을 하는 거야. 막 궁중에까지 막 개구리들이 벌떡벌떡벌떡 뛰고 야단 났어. 그거는 그 의도는 뭐냐? 바로야. 네가 신이 아니잖아. 네가 이 개구리 하나도 조절 못하는데 내가 저 너희를 위하여 조절하고 있었던 그 신이야 내가. 그러니까 이제 나를 의지하면 어떻겠냐. 그 안타까운 뭐요 호소로서 그렇게 하는 거요. 애나 뭐 새카만데 뭐 바로를 혼을 좀 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혼이 날까? 개구리를 한번 확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그 품성이 아니겁소.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뭐 하나님을 순종을 안 하면 재앙이 올 줄 알아라 말이야. 이런 식은 안 됩니다. 이런 종교는 안 돼.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개구리도 하고 드디어 뭐요? 파리까지 파리도 하네. 이제 바로가 이 파리가 바로는 이제 고민인 거예요. 이게 이 이스라엘의 신이 하나님이 뭐요? 맞는 것 같아. 그래도 뭐요? 아니야. 이랬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바로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사. 모세 말대로 하사 뭡니까? 하나님 도로 파리들을 좀 조절을 뭐요? 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파리들 쫙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파리가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조절하시면 파리들이 생태계 균형을 로 찾아서 정상화된다. 그래서 바로와 그 시나의 백성에게 파리들이 뭐요? 떠나게 하시니라. 이게 뭘 몰수희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파리들이 무수한 파리들이 떠나게 하나님이 했다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 보세요. 그러나 그래도 바로가 어느 때에도 이때도라는 말은 이때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이때까지도 그랬지만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때까지도 그랬지만 이때도 그 영어를 하면 this time also 이렇게 돼 있어. 이때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this time also 이때도라는 말. 이때도 마음을 뭐요? 완강케 하여 누가 바로가 네.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래서 이 우리 한국말 성경은요 분명하게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여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And Pharaoh hardened his heart at this time also. 누가 바로가 강팍하게 만들었다. 누구의 심장을? 자기의 마음을. 지금 이번에도 역시. 그러면 지금까지 강팍하게 마음이 강팍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역시 바로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뭐예요? 아닙니다. 사단이 한 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정신이 좀 돈 사람 같아. 자기가 한 거 아닌 거를 뭐예요? 자기가 한 거라고 다 써놓은 거요. 자, 또 봅시다. 뭐 이런 것은 여러분이 깊이 공부하셔야 제가 여기에 대하여 연구를 깊이 해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뭐 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서 보여드리면 역대상 역상 대상 20 역대상 21장 자, 성경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자기의 국방부 장관 요압을 불러가지고 우리 병력이 어떻게 돼? 인구수를 다 해서 싸울 수 있는 전쟁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몇 명이 되나? 한번 세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자기 군대가 세서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관념이 없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그 생각이 희미해져가지고 가만히 있자,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우리 군대가 얼마나 돼, 준비를 해야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잠깐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것을 여기서는 분명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뭐예요?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사단으로부터 뭐예요? 유혹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인구수를 개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같은 사건이 사무엘하 역대하 사무엘하 24장 꼭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24장 이 보세요. 아까는 사단이 이러고 나오는데 이제는 뭐 누가 나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모여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모여 사단이 한 걸 꼭 하나님이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을. 그러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예요? 모순이요. 여러분, 논리적인 모순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건 뭐예요? 여러분, 여자들은 이거 잘 알 텐데. 네.
여자들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을 잘해. 우리 집사람이 가끔 저보고 그래요. 여보, 왜? 나 당신 미워. 그래.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 그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지. 그런 거 안 해보신 모양이네. 예? 미울 때는 미웠다. 우리는 안 그런데. 예. 그 저기는 그런 모양이야. 저기는. 미울 때 물론 있죠. 물론 있죠. 우리 주삼이 저를 미워하면 겁나요. 그런데 그때는 알지 내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사랑할 때는 내가 하지 않은 이 상대방의 과실을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다. 제가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맨날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성경이 이게 웃기는데 이대로는 난 못 믿겠고. 그렇죠. 어떻게 이대로 믿어? 한쪽에서는 사단이 했다, 한쪽에서 하나님이 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냐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책이야. 그러면 사랑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는 이것이 모순이 뭐예요? 아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그렇지만은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거는 다 내가 체험을 해봐야 돼. 어쩌니가 백부장이 그랬듯이 체험을 해봐야 돼. 제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이제 벤츠가 큰 벤츠하고 세단 벤츠하고 이제 스포츠카 벤츠가 있어. 딱 자그마한데 그것이 정말 내가 사고 싶고 타고 싶어. 딱 왜냐 그때는 폼생폼사니까. 폼이 막 너무 좋아 그 차가. 요새는 그런 요새도 벤츠 그런 게 나와요. 작은 거. 한국엔 잘 없더라고요. 미국 가면 캘리포니아 가면 그거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차를 내가 타려니까 내가 좀 불편한 게 뭐냐면은 그 차를 타려면은 이 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그게 스포츠카니까 운전자도 좀 뭐요 스포티하게 보여야 그게 어울려. 근데 솔직한 말이 내가 내 얼굴을 거울로 보고 내 몸 이렇게 그걸 보면 전혀 스포티하다고는 느껴지지가 뭐요 않는데 그 차는 너무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스포티하게 보이는 분 타이거 그죠. 얼굴이 첫째 뭐요 좁고 이 뒤통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반대거든. 뒤통수도 안 나오고 얼굴은 넓고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스포티하게 보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데 이 얼굴이 넓은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면 선글라스가 조그매 보여. 아시겠어요? 조금해 보이면 이게 꼭 무슨 해골 바가지 같다고. 근데 얼굴이 좀 어떻게 해요? 이 자그마한 사람들이 다 이거 큰 선글라스를 껴도 이렇게 와 멋이 나온다. 그렇죠? 근데 선글라스를 좀 껴야 이 멋이 좀 있겠는데 어울리는 선글라스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인류 최고로 비싼 베버리 힐스, 베버리 힐스 가면 거기 그 길인데 로데오 드라이브라는 길이 있어요. 거기 가면 막 세계 인류 브랜드가 다 거기 있어요. 굉장히 비싼 곳. 일본 관광객들, 한국 관광객들 오면 거기 막 거기가 술래지지. 아, 거기 가서 드디어 하나를 발견해서 그런 대로 나를 좀 스포티하게 보이게 보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디자인이야. 그걸 굉장히 아꼈는데 한 번은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되면서 이제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를 기도하던 참에 하루는 우리 딸들을 데리고 섬에 이제 놀러 가게 됐어. 배를 타고. 그런데 그때 우리 둘째 딸이 5살밖에 안 됐어. 아주 어렸어. 그런데 이제 배 데크에서 이제 탁 내려다보니 얼마나 멋있어. 근데 이제 요 녀석은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바다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보고 안아달래. 그래서 바다를 좀 보게 해달래. 그래서 탁 안아줬죠. 안아줬더니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폼 잡는다고 탁 안 쓰던 선글라스를 탁 끼고 이제 탁. 그래서 얘가 아빠 폼 좋대. 선글라스가 자기가 볼 때도 참 좋대. 예. 아빠도 좋으냐. 그래서 참 마음에 든다. 그랬더니 자기를 한번 씌워보래 이거를. 그래서 이제 빼가지고 씌웠죠. 그런데 뭐 조그만 애니까 이게 간신히 걸려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걔 언니가 부르가 쏘 여기 일로 좀 봐봐. 왜? 하는데 이게 뚝 떨어져 퐁당 배는 쫙 달리고 있죠. 뭐 서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 막 얘가 너무너무 놀래고 너무너무 안타까울 거 아니요. 이거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이게 또 굉장히 비싸요. 이게 한 거의 200만 원짜리야 이게. 이거를 자기가 물어낼 수도 뭐요 없는.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 어쩔 줄을 모르더니 결국은 하더니 저를 막 이 조그만 주먹으로 막 가슴팍을 때리면서 아빠가 잘못했다는 거야. 왜 아빠가 쉬어줬냐 이게 자기를.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럴게요. 그래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잘못한 사랑하면은 그런 모순이 정당화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아빠 참 괜찮아 아빠가 잘못했어. 그래서 아빠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잘못했죠. 그 모순이 일치가 될 수 있어. 뭐 안에서는 사랑 안에서. 성경은 사랑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할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바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안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기록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모세는 그렇게 기록하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지금 뭐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이때에도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했다는 건 하나님이 하는 직접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그 있는 사실을 서술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모세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 이거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 말 안 들을 거다. 여러분 이런 품성이 바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품성이다 이거지. 우리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그런 품성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만이 생명이실 수 있는 분이다. 아시겠어요? 자,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간과하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인 걸로 알고 그렇게 살았으니 성경에 그랬다고 하면 그랬다고 믿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항상 불안했고 흔들리기가 쉬웠습니다. 이제 주님 주님의 품성을 알아서 주님은 결코 우리를 강팍하게 하시는 분도 아니요 벌 주시는 분도 아니라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를 일부러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드디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